200대 1500m 고등부 남자 우승자 박지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배문고등학교 3학년 재학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1500m를 뛰면서 3분대를 기록한 선수들이 몇 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조에서만 몇 명이 좀 나오고 다른 조들은 다 4분을 넘겼거든요. 6조에 조금 잘한 선수들이 몰린 이유가 뭔가요? 또 여기 심판 선생님들이랑 개최해 주신 분들이 이제 기록 단축하라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몰아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500m 뛰시면은 1500m랑 3000m 뛰시는 건가요? 1500이랑 5000m 뛴다. 1500이랑 5000 뛰어요? 네. 그럼 본인의 둘 중에 본인의 주 종목은? 전 5000m 주 종목. 5000m. 그럼 5000m 기록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번에 14분 55초로 네. 1등 했습니다. 13분 55초로 1등 했어요? 네. 너무 대단한 선수네요. 그러면 58초. 너무 대단한 선수네요. 네. 그러면 본인이 육상 선수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다른 이제 육상이 마라톤이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마라톤 기록을 깨려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들으면서 마라톤에 관심이 있는 선수일 것 같았는데 역시 좀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러면은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뭔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혼자서 이제 앞에서 끌다 보면 바람 저항이랑 이런 것도 맞기 때문에 좀 힘든데, 앞에서 끌어주고 나오는 선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록 단축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네, 또 아까 그 선수분이 옆에서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기록이 잘 나온 거라고 제가 한 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 선수분께 또 한마디 부탁드려볼까요? 같은 학교로서 이제 또 같은 3학년이고 경쟁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좋은 기록 나와서, 친구 덕분에도 그렇고 이제 선의 경쟁으로 앞으로 더 좋은 기록 단축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지금 가장 생각이 많이 난 사람? 아무래도 저희 감독 선생님이랑 부모님들 하고, 우리 맨날 응원해 주시러 부모님들 다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다 감사드리고,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좋습니다. 그 제가 모두를 다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족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힘든 일하시느라고 힘드시고 그런데 저 뒤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이렇게 시합 뛰는데도 항상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감독님께도 이제 한 말씀. 저희 뭐 항상 그 개개인마다 한 명씩 맞는 스케줄 주시고, 항상 그 사람 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주시니까 항상 실력 안 떨어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감독 선생님한테도 졸업하더라도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또 장거리 종목을 사실 중계를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중장거리 위주로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장거리 선수로서 받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루하시니까 장거리가, 별로 비인기 종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육상 5000m나 10km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도의 질문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장거리 경기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항상 그 몸 컨디션이 다운되면 확 초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도 이제 컨디션에 신경을 조절해야 되고,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막 먹어서는 안 되고, 운동도 하루도 안 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서 힘들고,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기록이 단축되면 항상 재미있으니까 그런 재미로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지원 선수 덕분에 오늘 중장거리, 장거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선수 만나봤습니다.